최근 특별감사를 실시한 북구청 검도부의 최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최기영 광주 북구의원은 지난 4일에 개회한 제288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검도부 선수가 성범죄 혐의로 실형받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북구청의 적극적인 쇄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 의원은 구청의 개선안이 미진하면 의회 차원에서 검도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끝난 특별감사에서 검도부 부적정 운영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북구청 차원의 쇄신책이 미진하다면 북구의 차원에서 검도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한편 광주 북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수단 관리 감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